지금 나랑 운동한 지하고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거의 한 10년? 10년째지 이제? 10년째잖아요. 이제는 초반에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같이 운동하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정도로 그렇지. 거의 혼자 운동하는 시간이 많고 그런데 근데 나도 엄마가 운동을 자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몸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송 섭외를 들어와도 계속 몸매를 보고 연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혼자 운동을 하면서 무릎도 안 좋았었고 나이도 있다 보니 좀 두려움도 있을 거고 혼자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들 수 있는데 혼자 그래도 나름 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잘한다고 하기도 하고 트레이너들 봐도 인정을 한다면서 이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사실 지금 내가 운동을 시작한 거는 10년이 되는 거고 같이 운동하면서 내가 PT를 받은 거는 9년째인데 네가 그 사이에 바빠서 못한 적도 있고 내가 아파서 못한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같이 했어. 그리고 내가 혼자 할 때 부상도 여러 번 입었고 근데 계속 의존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너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내가 혼자서 시작을 하면서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 우울증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 왜냐면 운동을 가는 것도 무섭고 그렇게 오랜 세월 운동을 했어도 내 홀로서기를 안 했던 거야. 무게를 내가 얼마를 했었는지도 잘 기억이 없는 거야. 네가 다 세팅을 해줘 버릇해서. 그래서 아 아빠를 잃은 거지 난. 아빠를 잃은 아기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이대로 더 지속하다 보면 내가 아예 운동에 손을 놓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여주로 갈게 했잖아. 그렇게 하다가 못 갔어. 그래서 그렇게 너가 12월 달에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한 몇 개월을 못했어.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내가 혼자서 살살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자세만 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보니까 급성장을 하는 거야 내가. 금방 너랑 같이 했던 중량들이 물론 지금 너가 이렇게 빡세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하지 부상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갔어 지금. 그런 걸 보니 내 생각엔 홀로서기를 조금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아빠 손을 조금 빨리 놨더라면 그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었어. 근데 그거를 아빠 손잡고 계속 같이 가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혼자서 지금 보통 내 나이 또래 이런 주부들이나 혹은 남자분들, 중년분들도 처음 시작을 한다면은 트레이너랑 한 1년 정도만 손을 잡고 자세를 정확하게 익힌 뒤면은 충분히 홀로서기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 전에는 자세가 완벽하게 안 잡혀서 내 자신감에 혹시 빨리 손을 놓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 그러면 부상을 당하고 나면 젊은이들은 회복하고 또 하면 돼. 근데 우리 나이에는 투자 안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거지.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엄마 나이 또래 분들이 엄마를 통해서 자주 나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대신에 안 다치게 할 자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을 시키면서도 혼자는 못 시켜요. 불안해서 나도. 이게 젊은 친구들은 혼자 좀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혼자 하라고 못 하겠어. 그래서 30회, 40회까지 가도 이분들을 혼자를 못 두겠는 거야. 그런 불안감이 내가 생기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 네가 지금 하는 방법이 너는 엄마를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은 어떤 위기가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들도 젊은이들은 굉장히 빨라. 우리도 빠르고 싶은데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느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얼쿠 당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운동이라는 게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집중만 한다고 해서 부상이 안 오는 건 아니야.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다 힘을 줘야 되고 하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나이가 있으면 생각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렇지. 사람마다 문제가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얘기한 거를 좀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하면서 되는데 아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부러 안 듣는 것처럼 이거 정말 쉬웠던 것도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그래. 그리고 얘기해주면 또 금방 잃어버리고 다시 또 얘기해줘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내가 혼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혼자 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혼자 운동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저랑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둘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헬스장에서 20, 30대밖에 없네.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근데 정말 운동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내가 해야 돼. 산을 타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힘들어서 안 되던 것들이 쭉쭉 올라가신대 지금. 너무 공감을 느낀다는 거야. 자기 전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프대 허리가. 근데 이거를 혼자서는 못해요. 불가능해. 당연하지.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트레이너를 찾아가서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트레이너가 봤을 때 혼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시점에서 그런 시점에 왔을 때 혼자 조금 열심히
진짜 딱 습득을 해가지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그 시점이 되면 좀 빨리 졸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느끼는 게 이렇게 혼자 뒀던 시기가 만약에 4, 5년쯤 됐으면 그때 또 출연했을 것 같거든요. 계속 같이 하면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놨어도 할 수는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1년 정도면은 열심히 배웠으면 1년 정도면 손을 놔도 돼. 나처럼 일주일에 한 4회, 5회를 한다면 PT를. 근데 그때 손을 놨어도 아주 놓으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자세 규정을 해주고 또 사람인지라 잃어버리는 게 있어.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몸에서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런 걸 네가 잡아줘. 그치. 그래서 나는 또 가서 내가 내 중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이면은 중량을 못 쳐. 자세가 삐뚤어지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요즘 스스로 내가 나한테 굉장히 대견해. 내가 혼자 쓴다는 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두려웠었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 사실 엄마가 두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게 나이인 거야. 근데 엄마를 보니 지금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혼자 좀 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지.